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7호선 먹골역에서 도보 30초 거리 초역세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물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 석계역, 6호선 태릉이 구역과 7호선 먹골역이 있습니다. 또한 인지도가 높은 이마트, 스타벅스, 롯데시네마, W웨딩 등 편의시설과 초중고 학군 밀집 지역입니다.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가 10분 정도 걸립니다. 내부순환로, 동부간선로, 외곽순환로 등 교통도 아주 편리합니다. 이 다세대 주택이 오늘의 매물입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 건물입니다. 외관만 보셔도 아실 신축급입니다. 중계대상물 종류는 도시형 생활주택,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내부는 복층 구조입니다. 3룸 복층, 4룸 복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3층은 근생으로 되어 있고, 4층부터는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는 약 12대 가능합니다. 보안 CCTV, 내진설계 시스템 에어컨, 공기순환기, 엘리베이터, 무인택배함이 있습니다. 대지면적 129평, 건축면적 129평, 연면적 268평입니다. 이제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는 복층 구조입니다. 3층은 근생으로 되어 있고, 4층부터는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3룸 복층, 4룸 복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복층 구조인데 이렇게 넓게 빠진 집은 서울에서 찾기 힘듭니다. 보안 CCTV 내진설계 시스템 에어컨, 공기순환기, 엘리베이터, 무인택배함이 있습니다. LED 조명이고, 모든 세대가 복층 구조입니다. 투자와 실거주 모두 추천드립니다. 전세 안고 1,000만원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전세 찾으시는 분, 갭투자 찾으시는 분, 실거주 하실 분 모두에게 최적의 조건입니다. 계속해서 세대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서울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땅이 없고 있다고 해도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자재비, 인건비가 무려 40%나 올랐습니다. 투자나 실입주 하실 분들 서두르세요. 다음은 지도로 주변 인프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7호선 먹골역에서 도보 30초 거리 초역세권. 먹골역 앞에는 병원, 이마트, 우체국, 다이소 등이 보입니다. 주변에는 먹거리도 많고요. 먹골역 맞은편 쪽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은 매우 편리한 위치입니다. 그 밖에는 공원이나 다른 다세대 주택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출과 금액에 관한 상세 내역입니다. 잘 확인해 보세요. 영상에 못 담은 물건이 많습니다. 신축 빌라, 구옥 빌라, 근생, 확장한 빌라 등등 팔고 싶으신 분들도 연락 주시면 모두 주인 찾아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주인이 있는 것 같아요. 주인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신 후 방문해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매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주저 말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